세 중에 여기 여자분들을 몇 분이 아니요. 지원쌤, 혜니쌤, 경현쌤하고 정아쌤 네 분 계셔. 실장님들. 아 실장 선생님 실장님들까지 하면 여섯 분 계시네. 쌤들만 포함 되는. 어 쌤들은 네. 그 졸업 쌤들 다 빼놨어. 응. 아. 연습 있었어요. 그술 마시고 있을 때 손 김치 풀고 있는. 그래 나 나이 많이 처먹었다 이씨. 30대 아니에요? 30대. 이게 그래 그게 되게 느낌이 달라. 예전에는 이제 작년만 해도 30대 초반이라고 불릴 수 있고 이제 34이잖아. 빼박 중반이잖아. 중반의 기분은 되게 달라. 아침에 시험 들어가면 중반이래. 아침에 시옷이 돼요. 33, 34, 35. 어? 셋도 중반이었어? 아니 다들 그 그렇죠. 반을 넘잖아요. 반이 길어? 30, 30. 근데 엄마가 결혼하라고 하네요. 응, 난 얘기하지 말라고. 엄마한테 아예 얘기했었어. 엄마한테, 어머니, 아버님한테 둘 다 얘기한 것 중에 나 결혼 안 할 생각도 있다라고 얘기했어. 지금 미국에서 한 연애 끝으로 오는 거 아니에요? 아니야, 2년 전에 했었어. 내가 차였어, 이 새끼야. 아 근데 쌤 제가 생각이 특이한. 생각이 특이하다고? 마음에 안 들면 계속 연락을 안 하고 만나지도 않았어. 지치게 만든다. 차이가 차이는 그러시나. 한번 들었던 것 같아. 맞아요? 아 지금 진행적이지. 쓰레기인데요? 왜냐면 자기가 찾지 못하니까. 저 새끼 어디서 저런 말. 기용경은 존나. 근데 그거는 이제 예전에 그랬고 예전에 어렸을 때 중고등학교 때 그때는 그랬지. 아 아니다. 아 사내면 난 강산 만날 생각 없어. 어? 아니야 공감. 바쁜 게 아니라 이제 나도 모르게 말투 자체가 가르치는 투가 된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강산에 일반적으로 좀 말투가 그런다라는 생각도 있고 만약에 나는 누가 날 가르치려고 하면은 난 싸우거든. 난 싸우거든. 그러니까 이게 난 단순해. 근데 이게 이해가 되면은 되는데 무논리로 하면 이제 존나 싸우거든. 전투 모드 되는 거거든. 그래서 아 강산은 아니겠다 싶어서 그렇게 하고 있지. 별로 생각도 안 하고 있어. 어디 직업을 공부했으면 좋겠어. 어? 그 사람 직업을 뭐였어? 사실 직업은 별로 상관없어. 왼쪽으로 다 마음에 든다. 근데 그러면 직업은 상관없어. 아 진짜요? 응, 다 상관없어. 성격 같은 거랑 이런 거면 다 괜찮다 그러면은 일 안 없어 상관없어. 응? 일 없어 상관없어. 내가 벌면 되는데. 그거는 별로 상관없어. 얼마나요? 아니 쌤이랑 결혼할 날까지 직장이 없는 건 좀 문제가 있는 거 같아요. 집에서 뭐 과자 먹고 있는데 지금에서 야 무슨 야 잠깐만 뭐 밸런스 게임 아니야? 너무 극과 극 아니야? 그 정도면은 소개를 안 시킬 수겠지. 집에서 과자만 먹고 있는 사람이면 집에서 과자만 먹고 있는 어디 친구가 있냐? 깻잎 뭐? 그게 뭐야? 와 쟤 너무 못 보신 거 아니야? 누가 생각하는 거야? 너 내가 들어봤는데 별거 아니면 뒤져. 근데 이거는 아 이거는 무슨 느낌인지 알 것 같아. 근데 이거는 중요한 게 있어. 그 남자인 친구가 이게 어떤 줄 봐야지. 이걸 봐야지. 만약에 얘가 나 여자한테 존나 인기가 많아서 존나 열받지. 근데 만약에 이게 아니다. 괜찮지. 이건 당연한 거 아니야? 정말 당연한 거 아니야? 이건 남자건 여자건 똑같지 않아? 여자들도 똑같을 거 아니야? 모든 여자는 아니고 좀 안심하는 사람한테는 괜찮지만 하지만 좀 남자한테 인기가 많은 여자다 그러면 좀 열받죠. 그게 얼굴로 판단되진 않아요. 그게 아니라 얼굴이 아니라 남자한테 인기가 많거나 여자한테 인기가 많은 거 그거는 무조건 얼굴은 아니잖아. 애가 성격이 좋거나 뭐 어쨌든 간에 인기가 많은 거 그게 기준이 되는 거지.
무조건 이건 아니죠. 그럼 그게 해요. 그럼 헤어져요. 헤어? 나 남자 잘생겼어. 아, 근데 센스 좋아요. 센스. 대장이 실패. 아, 왜냐면 이거는 좀 생각해볼 수가 있는 친구가 몇 명 있어. 그러니까 아, 여자한테 인기 많은 친구들이 있고 잘생긴 친구도 있어. 응. 근데 원래 헤어지는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근데 뭐라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자면 내 친구들은 별로 나는 신경 안 쓸 것 같아. 내 진짜 내 친한 친구들이면은 전혀 신경을 안 쓸 것 같은데 어설프게 아는 애들이면 신경을 쓰겠지. 근데 저는 가까이 있는 거지. 걔네 유부남인데? 내 친구들 이제 거의 다 유부남이니까. 단톡방에 12명 가까이 있는 것 중에 여자친구 없는 애가 3명밖에 없어. 그 중에 한 명이 나야. 어? 아 진짜 그래요, 막. 뭐가? 친구 하루에 장례식장 다녀오긴 하고 나가서 술 마셔야 돼. 아 우리 친구들이? 아니 그런 적은 없어. 아직 그런 적은 결혼한 지 다들 그렇게 오래 안 됐어. 어 다시 아직 그런 적은 없어. 왜? 뭐 물론 그런 건 있어. 이제 우리는 우리끼리 이제 1년에 한 번씩은 여행을 가거든. 간단하게 1박으로. 그럼 이제 거기에서 이제 꼭 어디 여행 가게 되면 이제 여자친구나 와이프를 데리고 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잖아. 그래서 이제 솔로인 애들이나 뭐 이런 애들이 단톡방에 몰려 공지를 남자애들만 모여서 가자. 어 이렇게 해서 아무도 와이프를 안 데리고 오는 전제조건을 걸어도 부리는 거야. 그거는 있어. 그치 어차피 내 친구 와이프들이 볼 건 아니니까. 어. 아무튼 그런 건 있어요. 근데 그거 말고는 딱히. 내 친구들 뭐 다 잘 살던데? 콩달콩하게. 얼마 안 됐어요? 가장 오래된. 아 지금 딸이 있어. 있어요. 아니요. 야 지금 대학생이면은 아, 안 돼. 그건 아니고 걔 몇 살이지? 한 3살? 어, 3살 정도 됐을 거야. 지금 유일하게 애 있는 친구는 그 친구밖에 없고 이제 최근에 임신한 친구 하나 있고 나머지 친구들은 다 아직 애가 없어. 다 작년, 재작년 이렇게 결혼했어요. 2년, 1, 2년 사이에 되게 결혼을 많이 한 거 같아. 33, 이때부터 이제 조금씩 시작해서 가기 시작하는 거 같아. 올해 간 다음 달에 갈 친구 그리고 뭐 지금 뭐 결혼을 얘기를 하고 있는 친구 있어서 뭐 알아서 가겠지. 자 수업하자. 10강의 3번이네요. 자 할게요. 자 아이들은요 greatest 가장 위대한 ancient 행위자들이래요. 어디에? 문화적 변화에서 가장 위대한 행위자들이래요. 자 지금 여기서는 아이들이라는 게 문화 변화의 행위자들이라고 얘기를 하네. 자 they are still actively learning. 자 그들은요 여전히 적극적으로 배우고 있는데 whereas 반면에 어른들은요 tend to be less receptive to new ideas. 뭐 덜 수용적인 경향이 있대요. 왜? 새로운 생각에. 자 지금 러닝이 보호자리 역할하고 있는 건데 어? 아니고 어? 보호자리가 아니구나. 진행 시제네. 자 주어고요. 동사고요. 지금 actively가 러닝 꾸며주고 있기 때문에 부사 들어간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whereas 반면에 인간들은요 덜 모아는 경향이 있어요. receptive to A라고 하면 A의 수용적이냐. 그래서 전치사가 같이 나와요. 그래서 to 같이 묶어서 해주세요. 자, 그래서 어른들은요 덜 수용적인 경향이 있대요. 새로운 생각이.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우리 아버지 같은 경우에 나이가 진짜 많으시거든. 우리 아버지가 몇 살이지? 76이거든? 그러니까 아버지는 지금도 문자를 못 쓰세요.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계속 싫대. 뭔가 카카오톡도 안 하셔. 그래서 늘 항상 전화만 오시는데 어쨌든 그래서 뭔가 좀 새로운 거 알려드리려고 하면은 좀 싫어하시더라고. 별로 배우려고 안 하시고. 자, 탄드 투부정사, 투부정사하는 경향이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자 여기는요 리스타티브 자리가 지금 비동사의 무슨 역할, 보어 역할하고 있기 때문에 형용사 들어가야 되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결과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아이들은 적극적으로 배우지만 어른들은 덜 수용적이다. 그럼 적극적으로 배우지 않는 게 되겠네요. 자 피럴생 뭐 아이오나 오피라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예요? Who deported라고 되어 있네. 계속 정형법으로 들어가 있고요. 앞에 있는 피털과 오피라는 사람을 꾸며주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를. 자 deport 헌신하다라는 거죠. 근데 수거예요. 리보트 A to VING, VING 하는데 A를 받치자. 따라서 여기에 뭐 들어가 있어요? 동명사 들어가 있는 거 체크해 주시고요. 연구하는데 일생을 바쳤던 사람들인가 봐. 뭐를요? The culture of 뭐, school children's 아이들의 문화. 학교 아이들의 문화를 연구하는데 일생을 바친 요 사람들은요. 쇼 보여줬대요. 뭐를요? that 이하를 보여준 거죠. 동사 자리고요. 뒤에 목적어 역할하고 있잖아. 접속사 that 들어와 있네요. 뒤에 문장 좀 보면 rhymes saying 뭐 other career objectives까지 그리고 동사 그리고 tend to 부정사, 투부정사 하는 경향이 있다. 목적어 그리고 수동태 들어가 있는데 뭐 뒤에 문장 전반적으로 봤을 때 다 완전하게 자리 잡혀 있어요. 그래서 문장에서 얘는 접속사 되신 거죠. 자, transmit이라는 단어는 전달하는 거죠. 자, 전달되어지는 경향들이 있대요. 이런 라인들이나 뭐 속담이랑 직업 목표는요 전달되어지는 경향이 있대요. 더 많이 누구서부터 아이들에게서부터 아이로 하는 것보다 부모에게서 아이들로 전달되는 것보다 아 미안해 부모에서 아이들로 전달되는 것보다 아이들끼리 서로 전달되어지는 경향이 있대요. 지금 수동태 들어간 거 좀 체크해 주시고요. 자, the pool of children, 아이들의 공동체는요, can be thought of, 생각되어질 수 있대요, as 뭐뭐로서. 뭐로서? Engine of the cultural evolution, 문화적 진화의 기관질로 여겨질 수가 있대요. 원래 think of A as B, 뭐 A를 B라고 생각하다 이건데 수동태로 들어가 있는 거 체크하시고요. 여기서 엔진룸이라는 개념은요, 문화적 진화의 기관실. 즉, 결국은 문화적 진화를 하게 하는 뭐예요? 원동력이 된다라는 얘기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once others leave the pool. 자, 일단은 어른이 공동체를 떠나면요. 자, 그들은요, adhere to 고수하는 경향이 있대요. adhere to A, A를 고수하다. 근데 그게 뭐예요? 가치인데 그들이 어렸을 때 배운 가치네. day부터 childhood까지 앞에 있는 value 꾸며주고 있네요. 목적어 없죠. 자, 그룹인데 어떤 그룹이야? 그러므로 아이들의 높은 비율이 있는 그룹들은요. be likely to 부정사, to 부정사 하는 경향이 있다. undergo 겪는 경향이 있대요.
더 빠르게 문화적인 변화를 겪는 경향이 있대요. 자, a young population is particularly skillful 이라고 되어 있네. 젊은 사람들은요, 특히 skillful 하대요. 능숙하대요. 뭐 하는 거에? 이것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요. 전치사 뒤에 목적어 1번이고 얘는 목적어 2번 되는 거죠. 병렬구조. seize라고 하면 쥐다라는 말이에요. 꽉치다. initiative를요. 주도권을 쥐는데 능숙하대요. in ever-changing world에 뭐 계속해서 변화하는 세상에서 주도권을 쥐고 이것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능숙하대. 자,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건 문화적 주도는 누가 합니다? 태우야? 아이들이 한다고요. 그래서 첫 번째 문장의 가장 위에 Children are greatest agent of the cultural world가 사실 주제문이에요. 더워? 잠발 벗어. 어? 더운 거 아니야? 이랬잖아. 더운 거 아니야? 미안해. 어? 나 네 개 나갈 건데. 아, 5분만 쉬고 자 러닝 스타일 다 집중하시고 주지. 몇 명이죠? 어제 아 뭐
알아봤어. 근데 처음 봤을 때는 못 알아봤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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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흡한 친구들 하자. 선생님, 이거 왜 하시는 거예요? 답지라고.
저 두꺼운 거 하나, 얇은 거 하나 가져왔어요? 둘 다 두꺼운 거. 하나는 이거는 두꺼워서 이거는 비리퍼 잡지라고 잡지. 자, 해보자. 왜? 수업을 하시 그치. 칠판 아니 방금 혹시 똑같은데? 아니 이게 이렇게 하니까 소리가 나는 거 아닐까? 싫어 이씨. 자 하자. 자, too often, 너무나도 자주 우리는 notice, 알아차리인데요. 뭐를요? that 이해를 알아차리죠. 목적어 역할하고 있어요. 접속사 대세 목적어 역할을 하고 있는데 누나, 동생, 뭐 남자, 형제, 뭐 부모님 또는 아이가 특히 잘한대요. 뭐 하는데? showing, 보여주는데 공감을. 자, be good at VING, VING 하는 것을 잘하다. VING 하는 것을 잘하다. 그래서 공감을 보여주는 것을 잘한대요. 또는 is honest, 정직하거나 또는 is extremely fair, 존나게 공정하거나 또는 보여준대요. 뭐를요? 많은 양의 성실성을 보여준대요. 근데 지금 문장에서 대절이 전부 다거든. 여기까지죠. 자, 그런데 동사 1번, 동사 2번, 동사 3번. 그리고 어디 있어? 연결사 동사 4번. 이렇게 병렬로 이어지고 있고 각각의 이제 부사 형태가 뒤에 있는 형용사를 다 꾸며 주고 있어요. 자, but 하지만 우리는 mention 언급하지 않는데요. What we are observing out loud 우리가 관찰한 것을 소리내어 언급하진 않는데요. 이거 여기까지다. 얘가 아니라. 자, 여기도 what도 지금 보니까 뒤에 목적어가 없는 형태가 되네. 그래서 선행사 포함은 관계대명사 what절이죠. 즉 무슨 말이냐면은 선행사도 없기 때문에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지만 대신 안 된다 이 얘기예요. 위치도 안 되겠죠. 응? 오브절브? 삼형식. 응.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뭐 언니나 동생한테 아니면은 형이나 뭐 누나나 뭐 동생한테 이렇게 동생한테 칭찬 같은 거 하는 사람 해? 너 쌍둥이한테 해? 어? 뭐라고? 아 기지개 핀 거라고? 쟤 태우 어? 태우 쌍둥이야. 다르게 생겼대. 그때 아 지금 쌍둥이가 문제가 아니라. 야, 쌍둥이가 공부 더 잘한다고 너 칭찬해? 그런 거 아니잖아. 공부 못한다고 욕해? 아니잖아. 수민 지금 오늘 정연이 아프대. 괜찮냐고 걱정했어? 뭐야?
자, 가족끼리 칭찬하는 거 아니죠.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게 언급하지 않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자, 너는요 아마도 알아차려 왔을 거래요. 뭐를요? 완료 시제지만 지금 여기 목적어 역할하고 있네. 근데 may have pp 이거 무슨 뜻이야? 뭐뭐였을지도 모른다라는 의미죠. may have pp 과거를 추측하고 있고요. 불확실한 걸 추측하고 있는 건데. 자, 너희 아이는요 훨씬 더 편안한 것처럼 보인대요. 자, 그런데 여기서 foreign이요 비격국 강조 들어가 있는 거 체크해 주시고 very 들어가는 당연히 안 되죠. 훨씬 더 편안한 것처럼 보인대요. 뭐 하는 거지? With being sarcastic, 비판을 하거나 뭐 아니면 inserting, 모욕을 하거나 서로 이런 거를 하는데 조금 더 편안하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사실 형제가 없어서 잘 모르는데 다치고 왔어. 그러면은 병신 다쳤네 이러는 거야? 어떻게 얘기해? 아니 다치면 빡칠 것 같긴 한데. 아 진짜? 맞고 온 게 아니라 그냥 지 혼자 자빠져서 넘어져. 그럼 병신이 이렇게 하잖아. 그러니까 보통 이렇게 다쳤으면 괜찮아? 아프지 않아?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병신? 이러는 거 아니야? 동생 때려? 동생 때려? 저는 근데 좀 어렸을 때 때렸어야 했는데 지금 못 때려가지고. 왜 지금 너보다 커? 근데 왜 뭐? 태용보다 큰데 약간 결이 덜 됐어. 어? 뭐라고? 교육이 덜 됐다고? 동생 몇 살인데? 중3이야? 근데 얘기가 없다고? 너한테 계획이야? 엄마 아빠한테 계획이야? 존나 맞아야지. 쪼죽에 패야지. 내 친구가 동생을 그 새끼는 술도 먹고 담배도 피고 다 했거든. 나쁜 짓은 고등학교 때 다 했어. 근데 동생은 못하겠어. 그리고 나서 혹시라도 주위 동생 친구들 주위에 혹시 담배 피는 애들이 있거나 그러면 동생을 불러서 베란다에 가둬놨었어. 가둬놓고 존나 두들겨 팼었어. 뭐라고 걔 내 친구 개또라이라고. 아, 되게 그렇게 엄하게 키웠었어. 근데 지금은 맞먹으려고. 걔가 나보다 3살 어리거든. 내 친구들이 동생 있는 녀석들이 있는데 걔네들이 모일 때가 제일 웃겨. 우리랑 1살, 2살, 3살 이렇게 차이 나는데 셋 다 우리한테 다 반말하거든. 근데 그 셋이 모이면 서로 존댓말을. 아, 형 이거 드시겠어. 가만히 듣다가 이상한 거. 내가 얘네보다 나이 많지 않냐. 아, 형 우리 그래도 되잖아요. 뭘 그래도 돼. 나 아무것도 안 해. 자, 뒤에 거 볼게요. Giving compliment, 칭찬을 주는 것은요. 동명사가 주어예요. Feels, 느낀대요. More awkward, 더 어색하게 느낀대요. 뭐 하는 것보다? 제공하는 것보다 건설적인 비판을 제공하는 것보다 더 어색하게 느껴진대요. 지금 전반적으로 가족에게 좀 좋은 얘기하는 것 자체가 좀 어색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지만 when we share, 우리가 공유했을 때 좋은 것을 우리가 보는 좋은 것을 즉 장점을 공유했을 때 we let our children or our partner know that we have recognized their strengths. 자, 주어 동사인데 let이 또 사역동사야. 지금 목적어 자리로 our children or our partner이 들어가 있고 목적격 보어 자리 동사 원형. 근데 대절은 know의 또 목적어 역할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대요. 그들의 강점을 인식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아이들이나 배우자한테 이렇게 알려준대요. 뭐를요? 우리가 보는 것이 좋은 것을 우리가 보는 좋은 것을 공유할 때 이렇게 좋은 점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해준대요. 아, 나, 너 뭐가 장점이고 뭐가 단점, 뭐가 장점이고 이런 걸 알고 있어. 결국은 이것도 사실 좀 칭찬에 조금 가까운 말들인 거죠. 자, also 또한 by acknowledging 인정함으로써 by VING 나왔네. VING 함으로써 that 이하를 인정함으로써 어디 거죠? 여기까지네요. 자, 각자가 각각의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거예요.
다른 장점들을 누구한테 가족 단위한테 가져다 준다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배울 수 있대요. 서로를요. 그리고요. 함께 일할 수 있대요. 자, 뒤에 문장에서는 결국은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서 지금 방금 색깔 칠한 이 부분은요. 빈칸 나올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결론이잖아. 이걸 함으로써 이런 결론이 나온다. 그래서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라는 내용이 들어가야지 되기 때문에 빈칸으로도 문제 나올 수 있어. 그리고 결국은 이 글에서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 두 개 문장이 주제 문장이에요. 장점을 표현하는 것의 장점이네요. 하은이는 형제 있어? 아 진짜? 외동이 짱이지. 나도 외동이거든. 시우는? 아 진짜? 근데 외동이 좀 재수 없어. 맞아요. 어. 내 친구들 다 나 재수 없다고 했었어. 근데 약간 외동은 자기만 아는 그런 게 있어요. 잠깐만, 나 욕한 거 아니야? 잠깐만, 나 욕한 거 아니야? 근데 나는 다른 거보다 어렸을 때는 좋았지. 왜냐하면 난 장난감을 나눠 쓸 필요도 없고 TV도 누구랑 나눠 할 필요도 좋았어. 근데 이제 나이 먹으니까 우리 부모님 같은 경우는 현재 이혼을 하신 상황이라서 지금 나이 먹으니까 이제 이쪽도 해드려야 되고 이쪽도 해드려야 되잖아. 근데 이게 나 혼자 다 해야 되잖아. 만약에 내가 형제가 있었더라면 둘이서 나눠서 했으면 됐을 텐데 라는 생각도 들고 그리고 결국은 어렸을 때 생각한 것 중에 하나는 어느 순간에 한 고등학교 때인가 생각된 거는 나중에 이제 내가 혼자서 그러니까 부모님이 돈을 못 버시게 될 때는 내가 혼자서 부모님을 다 케어를 해드려야 되잖아. 그게 좀 부담감으로 또 오기도 하더라고. 그렇게 좋지만은 않아. 형제 있는 게 최고야. 형제까지 많으면 한 명만 살려야 되는 부담감이 더 올 수 있어. 그건 최악 아니야? 거기까지는 굳이 생각하고 싶진 않아. 어. 그치. 그렇게 생각하면 외동이 어쩌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건 좀 너무 그렇지 않나? 뭐. 형제가 있어서 좋다 손. 아 민기는 뭐 있냐? 형? 형? 너 형 20살 넘었다고 그랬나? 이제 20이야? 어? 올해 대학갔어? 국악이에요 지금. 아 진짜? 형한테 쭈쭈게 맞았어? 진짜? 와 진짜 잘 맞아야 돼. 사이 좋았어? 나 내 친구 중에서는 이제 여동생 있는 애가 되게 사이가 제일 안 좋거든. 여동생 있는 친구 사이가 제일 안 좋았는데 둘이 나 깜짝 놀라서 대화잤지. 같은 중학교를 갔어요. 중학교 3학년이고 중학교 1학년인 거야. 근데 저기서 걔 동생이 이렇게 지나가는 거야. 근데 가다가 내 친구 갑자기 불러. 야! 이래. 너 학교에서 내 동생이랑 말하고 되면 죽어 이러는 거야. 그래서 안 해 개새끼 이러고 가더라고. 그거 진짜 깜짝 놀랐어. 어떻게 저러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오빠 동생 간의 관계는 되게 막 잘 챙겨주고 약간 이런 거였는데 내 환상을 다 깨준 친구. 뭐라고? 물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 아, 그러니까 나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내가 이상적인 생각은 사실은. 첫째, 둘째를 연년생으로 낳고 셋째를 존나 늦게 낳아. 그래서 첫째, 둘째가 돈 많이 벌면 그때 이제 용돈도 주고 대학교 학비도 걔네가 다 내. 그게 내 이상적인 목표였고. 미리 다 계획을 해놓는 거지. 그렇게 활용해볼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게 좀 힘들어질 것 같다라는 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거를 되게 많이 생각. 왜냐면 미국에서는요 그런 집이 되게 많아. 첫째하고 둘째가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나는데 셋째가 좀 나이 차이가 많이 나서 첫째하고 둘째가 나중에 이제 대학교 학비를 대주거나 용돈을 주거나 약간 이런 게 좀 많더라고. 그래서 거기서 많이 영향을 받았지. 그리고 나도 생각을 했을 때 좀 그렇게 살면은 내가 편하지 않을까? 어. 왜지? 하면 되지. 아 근데 셋째는 하고 싶지 않아.
아니 하겠지. 걔네가 먹고 자고 할 건 아니잖아. 내가 키우긴 하겠지. 근데 이제 뭐 그런 거를 이제 좀 약간 그러니까 그렇게 대학교 학비를 안 내주더라도 그냥 형하고 누나한테 용돈 받는 거는 또 기분이 좀 다르잖아. 아닌가? 똑같나? 돈이면 다 좋은 건가?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 근데 뭐 대봐야 하는 거. 자, 한번 가봅시다. 이번에는 11강의 1번이네요. 1학년 외부 지문으로 모의고사 6월 거 6개만 나왔대. 오, 난 좋아. 내가 좋아. 자료 많이 안 만들어서. 어, 모의 6월 모의고사 6개 나왔대. 근데 너네랑 너무 비교가 되니까. 아니 아니야. 외부 지문 하나 좀 모의고사 지문 6개에다가 좀 하나 좀 긴 건데 그게 한 2개? 모의고사 2, 3개 정도 되는 분량이고. 거기다 교과서 과 2개니까. 그 이유 도현이가 지난번에 얘기해 줬는데. 누가 얘기해 줬는데? 작년에는 온라인 수업을 했었어 갖고 그럴 수밖에 없었고 올해는 현실적으로 대면 수업이니까 진도를 다 못 나가서 그러셨다고. 애초에 고의도 많이 나갔는데요. 고의도 그건 너네는 2학년이니까. 너네는 2학년이니까. 뭐 그런 거겠지. 뭐 이유 있겠어? 아니면 선생님한테 따져. 자, 한번 봅시다. 자, Western Involvement, 서구의 참여는 어디에 대한? 아프리카에 대한 서구의 참여는요. Should go 가야만 한대요. Far beyond, 훨씬 넘어서야만 한대요. 뭐를요? 구매를, 오일과 뭐 광물의 구매를 훨씬 넘어서 가야만 한대요. 그리고 requires, 요구해야만 한대요. 뭐를요? 아, 필요하대요. Sacrifice, 희생이 필요하대요. 근데 from all wealthy countries, 모든 부유한 국가들의 희생이 필요하대요. 웨스턴과 비웨스턴에. 자, 근데 잠깐만. 여기 문장에서는 주어가 involvement거든요. 자, 여기서는 지금 should가 들어가 있어. 뭐뭐 해야 한다라는 표현으로 동사 1번이지만 뒤에는 그냥 일반 동사로 해서 동사 2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술 조심하시고요. 서구의 참여는 아프리카에 대한 서구라고 하면 이제 서양 국가들에 대한 참여는요. 이런 그 나라에서 뭐 이제 뭐 금 같은 거 사거나 기름 같은 거 사거나 이런 거 할 게 아니라 희생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네. 어떤 희생인지 봅시다. A matter of agricultural subsidies. Subsidies 보조금이죠. 농업 보조금의 문제가 ranks high 높이 차지한대요. 어디에? 이러한 범주에서 높이를 높은 곳을 차지한대요. The majority of Africans, 아프리카 사람들의 대다수는요. 오늘날 이 사람들의 대다수는요. Make their living, 그들의 삶을 유지하고 있는데 잠깐만 여기 문장 뭐야? 아프리카 들어가 있고요. Africans 복수로 들어가 있어 동사 복수 형태로 온 거 체크해 주세요. 에스 뭐로서 commercial farmers 상업 농업인으로서 그들의 삶을 유지하고 있대요. 자, 그리고 and for them 그들을 위해서 any unfair competition on free markets has a devastating result. 어떠한 불공정한 경쟁인데 뭐에 대한 자유시장에 대한 불공정한 경쟁은요 가지고 있대요. 어떤 결과를 가지고 있어? 파괴적인 파멸적인 결과를 가지고 있대요. 여기까지는 이해돼? 일단은 농업 보조금이라고 하면요. 여기서 말하는 농업 보조금은 뒤에 다 읽어서 나오겠지만 그 나라에서, 그러니까 부유한 국가에서 자기네 나라 농민들한테 주는 보조금을 말하는 거예요. 어? 내가 잠깐만 잘못 읽었나?
이게 그 국가 보조금을 받는 게 그 나라구나. 다시 일단 보조금이라는 거는 정부에서 돈을 지원해 주는 돈인데, 근데 여기 내용에서 보면은 아프리카 농민들 중에서도 누가 보조금을 받고 누가 보조금을 받지 않는 상황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은 결과적으로는 더 많은 뭐 기술을 쓰거나 뭐 이럴 수가 있는데, 안 받는 사람들한테는 불공정한 효과를 가질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 일단 계속 좀 이어서 볼게. 아프리카 농부들은요, 얻는데요, 매우 작은 임금을 얻는데요. 그리고 그들은요, able to market their teas, cottons, cacao and bananas. 연화, 카카오, 이런 바나나 같은 것을요, 시장에다 팔 수 있대요. 어떤 가격에? 매우 낮은 가격에. 근데 하지만, they cannot compete. 그들은 경쟁할 수 없대요. 어떤 사람들이랑? 농부들이랑. 어떤 농부들이냐면, who receive state subsidy, 국가의 보조금을 받는 농부들이랑 경쟁할 수 없대요. To plant, harvest, export, and market their produce. 그들의 제품을 뭐 파종하고 수확하고 수출하고 판매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조금을 받는 농민들 간에 경쟁할 수가 없대요. 그 이유가 뒤에서도 명확하게 안 나오긴 하는데, it is up to rich country. 이것은 달려있대요. 어떤 나라에 달려있냐면 돈이 많은 나라인데 점진적으로 그들의 보조금을 멈추는 나라들에 달려있대요. 만약에 they really believe their own words about the free trade, 그들의 뭐 자유무역에 관한 것을 믿는다면 점진적으로 이렇게 줄여야 되고요. 그리고 농부들에게 기회를 줘야 됩니다. 일단은 아프리카에 대한 서구의 참여는 일단 구매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네. 결국은 이 일을 해야 된다. 국가에 대한 희생이 필요하다. 그리고 결국에서 그거에 대한 가장 주된 문제가 농업 보조금 문제래요. 그랬더니 보니까 오늘날의 대부분 상인들은 농업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대. 어디 아프리카 사람들이. 근데 자유시장에서의 어떤 불공정한 경쟁이라도 파멸적인 결과를 낳는데요. 자유시장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모든 사람이 공정해야 되거든. 그런데 누구는 보조금을 받고 누구는 보조금을 받지 않으면 자본이 어떤 사람들 더 늘으면 더 좋은 환경에서 물건을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죠. 근데 안 받는 사람들은 그렇게 똑같이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게 파멸적인 결과를 낳는다는 거는 결국은 어느 한쪽은 희생하게 되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이익을 못 보는 상황이 나오거나 피해를 보는 상황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농민들은요, 시간당 임금이 낮기 때문에 어쨌든가 뭐 낮은 가격에 팔 수가 있대요. 일단은 임금이 낮으니까 싼 가격에, 들어가는 돈이 낮으니까 싼 가격에 파는데, 근데 얘네들은 일단은 같은 경쟁을 하더라도 누가 보조금을 받으면은 걔네들이 당연히 더 좋은 상황이 되는 거죠. 더 쉽게 예를 들어서 보조금을 받아. 일반적으로 보조금을 받게 되면 정부에서 보조금을 받게 되면요 비용이 더 생기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농장을 하는데 조금 더 좋은 장비들을 구매할 수가 있을 거고요. 품종이 좀 더 좋은 씨앗들을 구매할 수가 있게 되는 상황을 만드는 거죠. 근데 만약에 보조금을 안 받은 사람들은 그런 거를 가질 수 있는 기회조차도 못 얻는 거예요. 이랬어? 자, 그리고 나서 부유한 나라들이 결국은 스스로 입으로 말하는 자유무역에 관한 말을 정말로 믿는다면, 즉 자유로워야 된다, 즉 서로 동등해야 된다, 이런 기준으로 믿는다면요, 얘네들은 그 보조금을 하지 말아야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은 기회를 얻는 거죠. 여기서 얘기는 이거를 그러면 여기서 부유한 국가들의 희생이라고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저거야. 아까 얘기한 보조금을 준다라는 것 자체가 희생이라는 개념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 거기서는 뿌리는 거잖아. 걔네 입장에서. 그러면 이해됐어? 또? 그럼 농업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농업 보조금을 받는 사람들. 일반적으로 뭐 아프리카에서 정확하게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사업 계획서 같은 걸, 그러니까 아프리카는 조금 더 안 좋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아프리카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인맥과 관련된 거나 학연과 지원과 관련된 것 같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개입은 있겠지만 사업 계획서 같은 걸 제출해갖고 국가에서 심사를 받고 승인을 받고 누군 되고 누구는 안 되고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아프리카는 기본적으로 뭐 확립적인 체제가 별로 없고 국가라는 기능 자체가 약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친가 쪽이 조금 더 많이 헤쳐먹는 상황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사람들과 연줄이 없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돼? 기회를 못 얻는 것 같아요. 또 내용에서 이해 안 가는 거. 여기서는 어쨌든 간에 이 문장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거는 지금 뭐 하고 있어? 보조금을 주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희생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여기서 얘기하는 게 보조금 문제가 문제점을 제시해주고 있어요. 이 보조금 문제가 지금 이런 범주에서 지금 아 근데 이게 글이 내용이 중간에 잘려서 희생은 희생되고 그냥 죽는 게 희생이. 그러니까 이게 글 자체가 중간에 좀 잘렸어. 여기서는 여기서 궁극적으로 얘기하는 건 이거야. 이게 주제 문장이야. 그럼 이게 원래는 희생을 필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보조금을 이렇게 주는 것이 돼야 된다. 근데 이러므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는데 그 문제점이 이렇게 된다. 이게 글이 중간에 다 잘린 거야. 그래서 1번하고 2번도 사실은 내용이 그렇게 이어지진 않아. 그러면서 3번 문장에 그러면서 이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 게 2번인데 그 뒤에 앞에 내용 자체가 좀 빈약한 거죠. 이해됐어? 또 그러니까 중간에서 생략된 거는 희생이 필요하다. 그럼 보조금을 지금 주고 있는 상황이다. 근데 결국은 그게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내용이 틀어지고 있는 거죠. 또 지금 이것만 좀 잡아줄게요. 후부터 프로듀스까지 앞에 있는 farm을 꾸며주고 있는 수식어고요. 덧 있는 문장. 그리고 뭐뭐 하기 위해다 보니까 여기 서술어 보여요. 됐어? 자, 지금 문장은 이시 가주어고요. To gradually subside가 진주어 1번, 그리고 end 진주어 2번 이렇게 되네요. 국가 보조금을 받는 것으로 인해서 불공정이 생기다 보니까 그 국가 보조금을 대납해주고 있는 부유한 국가들은요, 그거를 멈춰야 되고요. 그로 인해서 멈춤으로써 뭐 할 수 있다고? 많은 아프리카 다른 사람들한테도 그들의 기회를 가질 수 있게 해준다고. 질문. 태호야 그만 줘라. 이거 지난번에 진주어절로 하는 얘기 나와서 혹시라도 대절로 바꾸면은
진주어절에서 만약에 대절로 바꾸면은 주어가 뭐가 돼야 될까? 데이죠. 나라들이 되니까. 그리고 gradually stops 뭐 쭉 써야 되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end 들어간 다음에 당연히 뭐 써야 돼? give 쓰면 되겠죠. That they gradually stop these subsidies and give African farmer their chances라고 돼요. 대절을 만약에 써야 된다. 가져 진주어를 써야 되는데 대절을 써야 된다. 그럼 주어를 살리시면 돼요. 업투 뭐뭐까지. 아니면 업투 A라고 할 뭐뭐까지라는 것도 있는데 어디 어디에 달려 있다. 그래서 부유한 나라들에 달려 있다. 엔드 다음에 그냥 기브 요거 뒤에 거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엔드 다음에 give African farmers their chance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보어냐고? 이거 전부 다 보어. 12, 14, 15, 16, 17, 24개, 13개, 다음 시간부터 수업 시간 조금 오버될 수도 있어. 다음 시간부터는 조금 오버될 수 있으니까 참고하고 와요. 됐어? 숙제는 11강의 1번까지 해오세요. 그리고 공론 숙제는 다음 시간에 다 같이 줄게. 내일 검사 못 받은 사람 다 검사 받고요.